파악되는 관계로 금일 2023년도 세계 황제의 날 기념식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대상 기념식에 참석하신 네 분 환경 전문가 그리고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는 본 조직위원회 소속 김순창 추진위원장입니다. 2023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업인 한국환경운동 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공동 후원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날 병든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예방하고 지구온도 2.5도의 상승을 지키는 사명감에서 동환경단체는 환경공해, 환경예방,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단체나 개인을 발굴해서 그 공적을 기리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지키자고 본시사시의 목적을 두는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발성 생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황의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서울과 인천의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황의료 대장님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2023년 대한민국 환경 대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 한창환 이사장님,
이종솔 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조직위 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환경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 보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각계각층의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미세먼지, 황사,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을 실행하면서 최대의 지구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탄소 배출 저하의 예방책으로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사용의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해 예방과 환경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 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를 건강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상식 자리가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으며 환경 보존 실천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시상식을 통하여 환경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경의 날 기념 2023년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는 사자모민 한국환경시민연합 이종선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본 조직위원회 행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상식 주관자인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 대표회장 이종선입니다. 먼저 본 시상 조직위원회 대장을 맡아주신 전 부총리 황우혁 대장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축하를 해주실 윤상현 국회의원님과 축사를 해주신 서종식 국회의원님, 격려서를 해주실 인천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인천대 총동문회장이신 이장현 박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시상식을 위해 헌신하신 한창환 조직위원장님, 이홍선 심사위원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승창 추진위원장님, 이강수 홍보위원장님, 은영수 후원회장님, 조수연 사무총장님, 그리고 연주로 저희를 축하해 주실 김종민 색소폰 연주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군 각처에서 본 시상식에 참여하신 내빈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 심사위원장이신 총신대학교 신조교수이신 이영선 동척심사위원장께서 심사 발표를 해주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공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적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다 기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유인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번호택 한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건설환경 부분의 대상으로
그간의 공장, 건축, 토목, 산업설비 등 대형공사 전문업체로부터 폐수처리 정화시설에 탁월한 오수방지 기여도를 인정받고 지역 환경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청주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충청북도 교육환경에 기여하고 충북교육감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여 이에 건설환경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원규 수도권 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장 미래복지재단 이사장이신데요. 환경관리 부분 특히 폐기물 일반 처리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 운반 차량과 지역 주민들 간의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들을 협의와 조정으로 잘 화합해서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폐기물 처리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환경관리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박승조 정원도시안전진단 주식회사 회장님, ALS지킴이 연합회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오늘 다른 분이 대리로 이렇게 받게 될 텐데요. 건설환경 환경관리 부문 대상으로 이게 지정을 했는데요. 인천시 공무원 재직 시에 건축법 질서 확립 공헌을 하고 건축사위원회를 취득해서 35년간 2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계기로 건축물 안전관리 환경조성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등록해서 건설안전 환경조성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안전점검 헬프미 우연으로 공공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안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생명안전지킴이 연합회를 설립하여 회원들과 함께 건설안전 환경조성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등 그 공적이 인정돼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서기원 사단법인 한국아동실종찾기협회 대표이신데요. 사회환경부문 대상으로 이 서기원 대표님은 소년소녀 가장돕기 청년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전국 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대표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 목사님이신데요. 이 서기원 대표님은 딸이 2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딸이 실종돼가지고 그때부터 딸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딸을 찾으러 운동하면서 실종 아동 찾기 지금 협회의 대표로 현재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KBS 생방송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참석은 못하게 되고 다른 분이 오늘 대리로 받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기란 주식회사 베스트안전 사장님이시고 한국건설안전협회 부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한국방재협회 이사로 계시는 유기란 대표님은 건설안전환경관리부문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등 여러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쌍용건설, 동부건설, SD종합안전 상무를 역임하셨고 녹산하수처리장 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기반 해저터널 시공 환경 보존을 했습니다. 화수대 팽창성 안반 구간 터널 붕괴사례 연구를 완수해서 이 논문으로 동아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부건설 대직시에 대산 공업용수 처리장 설계 및 이라크 신도시 설계에 참여하였고 LH공사 건설안전위원 등 각종 대형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 컨설팅 등으로 수십 년간 건설안전 환경에 관련된 공적 등을 인정해서 본 수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상식 겸 정순옥 교수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먼저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ESG 기준평가원 원장 정순옥입니다. 오늘 황우야 장관님 대신해서 이렇게 또 시상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23년 대한민국 환경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예의 환경 대상을 받으실 권호택 대표 이사님, 양원규 위원장님, 박승주 회장님, 서기원 대표님. 그리고 유기란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정성과 노력의 업적은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에서 환경보존에 뛰어난 업적을 쌓으신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대상을 준비해 주신 황우현 대회장님을 비롯해 한창한 이사장님과 이종설 대표회장님, 김승창 추진위원장님 등 모든 임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인 환경을 지키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고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환경 보존에 적극 동참하고 또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 극심한 폭우 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또한 지나친 경작과 사람의 그 산림에 굉장히 많은 피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사막화 현상 등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해 현재 지구 온난화는 우리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해결을 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또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및 이행에 모두 함께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주식회사 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의 환경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국민과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우현 부총리를 역임하신 대회장님을 비롯해 한창한 우리 이사장님과 이종설 대표회장님 등 모든 임원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경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환경가족 여러분들께 환경보존에 대해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또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저는 또한 현재 인천일보에서 환경에 앞서는 ESG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에게 작게나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또 ESG 환경에 앞장서는 그런 교육 과정을 준비해서 좀 더 나은 인천, 또 더 넓게는 대한민국, 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고 나름 있는 그런 교육을 우선시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발전하는 또 환경에 좀 앞서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먼저 대상을 받으실 분들이 가실 텐데요. 양홍교 위원장께서 수상자 먼저 받으시고 나오시죠. 대상 이름 양홍규 귀하께서는 2023년 대한민국 환경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이 주관한 2023년도 대한민국 환경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5일 대한민국 환경 대상 조직위원회 대장 황우혁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같이 한 번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복잡한 축하 성사 선정 말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고목택 수상자님을 한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십니다. 대상 고목택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사자 박승주 수사님을 대신하여 사무총장이신 박병복 총장님이 수사받겠습니다. 대상 박승주 대학원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원규입니다. 예, 수상자를 대표해서 예,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홍해 예방과 예, 환경 보존 실천에 항상 예, 부족함을 느끼는 저희 수상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환경 대상은 예, 앞으로 공해 예방과 환경 보전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갖고 봉사하고 실천하라는 사명의 다짐 소리로 받아 더욱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 대상 시상 조직위원회 황유호 대회장님, 한창환 조직위원장님, 이응선 심사위원장님, 이종설 행사위원장님, 김승창 추진위원장님, 이하 각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주관단체 진행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윤산영 국장님과 허정식 의원님, 두 분이 하시면 되는데요. 허정식 의원님은 먼저 대장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인정활동을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셨고요. 윤상현 의원님은 동영상으로 축사할 때가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을 주최해 주신 존경한 황우여 대회장님, 한창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 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 활동을 장려해 왔습니다. 50여 년간 국제사회가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려왔지만 지구의 환경이나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와 생태 환경 파괴 문제가 엄중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촉발된 플라스틱의 홍수는 인류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환경보전, 환경보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일깨워주고 생활 속의 실천을 이어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환경보호와 개선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상식 환경공해 예방과 방지, 보전의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저 윤상현 오늘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경영사는 국립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이장현 법학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이장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경료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환경 대상을 받으신 경료상들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 환경에 대한 거를 이왕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가정 환경, 그다음에 사회 환경 또는 국가 행정. 세계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하게 그 자연 환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지구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이방인으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5만 사람들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손님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5만 집주인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 예우를 해야 되는데 5만 가지 짓거리를 다 해서 결국에는 그 자체가 다시 깎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화를 깨버리고 있다는 거죠. 조화를 깨버리고 있다. 모든 곳에 이 세상이 조화가 깨지면 지금 우크라이나 또는 중동 그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자연을 많이 파괴합니까? 또 아마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다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 결국에 지금 우리 인간들이 안 줘서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재난이 많습니까? 이 우리 인간들이 다 그 사악한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봉사, 희생,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믿음이 있다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빈민치 않으니까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그 역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날짜만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늘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환경대상 시상 수상을 하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저 한창환 우리 회장님, 평상시 우리 그 대학교에 또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 자연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행사는 축하주에서 축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음악 경력 40년의 실력자신 김종민 연주자님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100%는 없습니다.
이 시상식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드릴까 해서 조차는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요 인근 농동집에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빠짐없이 식사에 참여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꼭 조금은 선물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